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중국의 회사 TCL의 레이니오 X2입니다. 시엘은 혁신적인 AR 글래스, 즉 증강현실 안경인 레이네오 X2를 발표했습니다. 레이네오는 최첨단 광학, 디스플레이, 알고리즘 및 기기 제조 기술로 AR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회사는 세계 각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초대하여 AR 안경을 위한 창의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AR 생태계를 창출하고자 한다네요. 2023년 CES에서 선보인 레이니오 X2는 세계 최초의 이중 컬러 마이크로 LED 광파 AR 안경입니다. 실시간 다국어 대화 번역, 동시적 위치 인식 및 맵핑을 지원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통화 및 메시지 푸시, 사진 촬영 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올해 말에 대규모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진정한 AR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TCL이 디지털 정보를 현실에 투영하는 AR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전자제품 브랜드인 TCL은 레이네오 X2라고 불리는 증강현실 안경을 CES 2023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언어 번역과 GPS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착용자의 시야에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정보를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AR 안경. 이 안경은 두 눈 앞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투사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렌즈가 아닌 프레임에 내장되어 시력이 낮은 사용자도 자신만의 맞춤 렌즈를 추가해 기능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고대비와 높은 밝기를 특징으로 하여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가시성이 뛰어나며 과도한 눈 움직임 또는 눈 피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에 가깝게 배치되었습니다. 상호작용형 AR 기능, 두꺼운 검정 프레임과 브릿지에 삽입된 카메라, 그리고 내장된 마이크와 스피커가 특징인 이 안경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안경에 표시되는 번역 기능, 눈의 움직임과 제스처를 인식하는 GPS 내비게이션,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고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리지널 AR 게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TCL 레이니오 X2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0년 전 구글 글래스 이후로 사그라든 AR 안경에 대한 관심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